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제 들어왔어. 아, 그래요? 집이 나눠져 있어서 바빠요. 야, 이 쓰리샷 정말 귀하다, 오늘 귀해. 이건 뭘 말려놓은 거야? 오이. 오이 짠지 만들라고? 예. 야, 너 부지런하다. 아니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우, 맛있겠다, 이런 거. 그래도 부지런하다. 어머, 여기 진짜 딱 침실이에요. 우리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예. 우와! 여기는 이것도 완전 좋다. 이거 나눠지기도 하고. 이거 이거는 저희가 흔히 보는 캠핑카 맞아요. 그쵸? 딱, 예, 협소해서 일반형. 요거는 저게 좋은 거고. 예, 이거는 이제 테이블도 변형되는 거고 여기 숨어 있어 이렇게 밑에 테이블. 그래, 이제 캠핑카를 이렇게 변형을 많이 해야 돼서. 요건 화장실. 아, 그래도 추 이제 저 아니 좋긴 좋은데 이제 추우실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안 추워요. 근데 공기는 좋네요. 아, 공기 완전 와 예술이야 공기. 야, 뭘 또 이게 차렸냐? 어디 저희 고기 구워주시는 거예요? 불 폈네. 불은 됐죠. 종국이가 구워주는 고기를 내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천천히 굽죠. 아니야, 빨리 구워. 아니야, 빨리 구워. 불 폈네. 불은 됐죠. 요리는 항상 형이 해줬지. 아, 왜? 아, 진짜 옛날부터요? 선수할 때부터? 아니요, 저기 브라질 것 갔을 때. 해설을 같이 갔어. 아, 그때. 성규 형하고 종국이하고 나하고. 내가 한 달 동안 밥 해먹었어, 얘. 뭐 자꾸 아침마다 깨워서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우와, 엄마처럼. 안주부가 그때부터 나왔네. 그래서 일하서 먹다가 며칠 지나고 있으면 약간 술 한잔 하고 편해져가지고. 형, 난 그냥 아침 안 먹을 게 깨우지 마세요. 네, 아침잠이 많더라고. 나중에 혼자 드셨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형이니까 형은 이번엔 제가 한번 할게 하면서 밥 한번 안 해주셨어요? 네. 아, 저 그리고 요리를 못해요. 얘 요리는 못하더라고. 아, 진짜. 굽는 것만 잘해, 굽는 거. 그럼 나중에 혼자 드셨어요? 아, 송주영하고 먹었지. 아, 송주영이. 아, 송주영이랑 꼭 먹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오늘은 뭐 딱히 별일 없어? 일부러 빼신 거예요, 시간을? 아, 뭐 특별 뺀 건 아니고 원래 별로 없어요, 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데?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감독하다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냥. 나와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빠? 헬기가 우냐? 헬기가 우냐? 뭉찬이 어떻게... 뭐 코치 자리 하나 없습니까? 야, 그럼 남일을 밀어내야 되는데 괜찮겠냐? 야, 그럼 야,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전화해서 물어볼게. 갑자기 또 생각났네. 아, 이것도 웃기다. 형 그 코치 자리 하나 뭐 뭉차네. 지금 갑자기 얘가 남일이 얘기 꺼내니까 생각이 나네. 아니, 이렇게 전화까지 하신다는 거는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어필해보세요. 남일 선수보다 내가 이건 낫다. 남일이 형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좀 코칭은 잘하죠. 코칭은 네. 잘한다. 감독 하시는 분들인데 얘 왜 전화를 안 받아? 나의 소중한 전화를 안 받는다고? 기현 오빠로 바꾸셔야겠어.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넌 날라갔다! 뭉찬 코치, 설기현 선수. 야, 어디야? 밥 먹으러 왔어요. 선글라스 벗고 받아, 임마, 전화. 좋아하셔, 좋아하셔. 기현이가 뭉찬 코치로 온다고 그래서 널 날려야 될 것 같다. 네. 그동안 고생했다. 기현이가 뭐 하는 거야, 너? 아니 뭐 방송 보니까 영 시원찮던데 보니까. 어? 저 이제 좀 그만해요 이제 좀. 아니야. 그러지 마, 이 자식아. 아니, 진짜 안정환 오빠가 설기현 선수로 지금 약간 바꾸실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 근데 정환 형이 원래 앞에서는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런가? 야, 아니, 정환 형 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이야, 정환 형이 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에이, 자식아. 그 아까 설기현 선수도 내가 남일이보다는 코칭에서 좀 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코칭 다가 아니거든.
아, 코칭이 다가 아니다. 딸 감독은 이제 감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감독에 대한 그 포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걔는 딸 감독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감독이기 때문에 코치의 자리를 못 온다. 그렇죠. 아, 어우, 내 눈이 지금 아, 부리부리하신데. 지금 화났어요. 지금 더 들이대면은 욕 나올 수도 있으네, 보니까. 야, 종국이 고기 굽는데 봐줘라. 인사 좀 하세요. 종국이. 나 자꾸 인사를 안 해. 안 보이나 보다. 안 보이나 봐. 아니, 송종국 선수예요. 아, 여기 저기 그 사장님 잘한다 봐, 펜션에. 누군지 몰랐대자. 펜션 사장님이야, 펜션. 나도 안 불러준다. 오늘 마침 시간이 되셨을 텐데 남일 오빠도. 이거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걸리자 빨리 와. 지금 바로 출발할게. 오! 그래. 형 맨날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러시지? 그러고 안 해. 그러고 안 해. 알았어요. 안 와도 돼. 끊어. 네.